나머지 모서리 세 군데에도 붙여줍니다. 이제 다 붙였네요. 이 자석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화판을 잡아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모노아이 TV.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하시다 보면 한 번쯤 이렇게 생긴 허니콤 작업 테이블이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구입하려다 보면 제대로 된 건 좀 비싸기도 하고 정작 중요한 휘어진 합판을 고르게 고정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합판 고정 작업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200x200짜리 MDF 합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판 가운데 대를 뚫어서 재료를 쉽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 테이블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 휘어진 합판의 한쪽 끝이 들뜨기 때문에 작업 두께가 고르지 않다는 단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나무 작업 테이블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작업 테이블을 만들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네오디움 자석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오디움 자석은 자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처럼 조그마한 자석이라도 휘어진 합판을 누르면서 고정하기엔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어요. 꼭 이 사이즈의 자석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구입한 네오디움 자석은 지름 6mm에 두께 2mm짜리 원형 자석이랍니다. 우선 이 자석을 7개씩 떼어서 준비해줬어요. 합판 재료가 더 낮은 포지션을 갖고자 한다면 뭐 5개나 6개 정도로 준비하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7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7개씩 4세트를 만들어주면 돼요. 4세트가 모두 준비되면 열수축 튜브를 사용해서 이 자석들을 감싸줍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주고 라이터로 가열해주면 튜브가 수축하면서 자석들을 패킹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자석을 떼었다 붙였다 할 때에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패킹이 완료되고 나면 자석의 양쪽 끝을 사포로 문지르면서 삐져나온 자투리를 제거해줍니다.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이렇게 4세트의 자석 기둥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CNC 쪽으로 가볼게요. 준비된 자석 기둥을 바닥에 고정해줘야 하는데 전 접착제로 실리콘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이 강도도 강하고 살짝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석의 한쪽 끝에 투명 실리콘을 바르고 바닥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저는 사용하는 합판의 네 모서리 끝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자석 기둥을 붙여줬어요. 이젠 24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네, 대략 24시간이 지났어요. 영상엔 담지 못했지만 중간에 합판을 받쳐줄 자석 기둥이 하나씩 더 들어가면 합판을 놓을 때 좀 더 편하겠다 싶어서 보시는 것처럼 자석 기둥 두 개를 양쪽에 하나씩 더 붙여줬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자석 기둥을 붙인 거예요. 참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좌우와 후면 쪽에 붙어있는 하얀색 블럭들의 용도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하얀 플라스틱 블럭들은 저처럼 규격화된 합판을 사용할 때 항상 같은 자리에 합판이 위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일종의 가이드예요. 합판의 크기와 딱 맞춰서 붙여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합판을 작업 테이블에 놓을 때 언제나 같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맞게 합판을 밀어 넣을 수 있겠죠? 합판을 위치시키고 나서 모서리 부분을 살짝 눌러보면 이렇게 살짝 떠서 눌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도 이 합판은 변형이 별로 되지 않는 합판이라서 양호한 편이지만 합판을 사용하다 보면 의외로 휘어져 있는 합판이 많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이 뜨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레이저가 깔끔하게 절단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오늘 자석을 이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남아있는 자석 두 개를 떼어서 이렇게 자석 기둥 위에 붙여줍니다. 대충 갖다 대면 제자리에 찰싹하고 잘 달라붙어요. 자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고정이 잘 되겠죠. 나머지 모서리 세 군데에도 붙여줍니다. 이제 다 붙였네요. 이 자석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합판을 잡아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누르면 판이 눌렸지만 이젠 안 눌리죠. 고정이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를 안쪽에 놓고 찍었더니 초점이 좋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커팅이 되고 있어요. 커팅도 끝났네요. 이제 붙여놨던 자석을 떼어주면 된답니다. 저는 떼어낸 자석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책상 다리에 붙여서 보관해요. 이제 커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깔끔하고 고르게 커팅이 잘 됐네요. 저는 또 새로운 합판을 넣고 커팅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작업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도 허니콤 작업 테이블을 구매하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이 녀석을 사용해보고 나서 장바구니를 다시 비웠어요. 직접 사용해보시면 만족도가 꽤 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